비문학과 더불어서 시험 문제, 시, 소설, 수필을 중심으로 문제 제주 출제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일단 시, 소설, 수필 가운데 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소설과 수필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뭐 2016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시도 역시 국가직에는 언급이 됐습니다만 물론 지방직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일단 이 현대문학 파트도 꾸준하게 시험 문제, 세뇌 문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파트도 우리가 소홀히 다룰 뿐은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 유형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되는 일단 그런 방향을 잘 기억하고 있고 학습해 둔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접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하시는 가운데 보면 문학 일반론 파트에서 자 문학 일반론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언급이 되겠죠. 막 그런 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첫 번째 보면은 일단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알면 일단 쉽게 접근될 수 있겠죠.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 문학에 관련 내용의 문제 나왔을 때 아마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문학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감상 방법, 문학의 관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문학의 미의식, 문학의 미의식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는 문의 사조에 대한 이야기 관련돼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다면 문학 장르에 대한 이야기. 문학 장르에 대한 얘기가 되면은 문학 작품의 실제 작품 감성의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게 다섯 가지 영역 속에 한 문제 정도가 답으로 요구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무엇일까? 일단 문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데요. 문학에 있어서 보면 문학의 내용은 뭘 다루는가? 문학에 있어서의 그런 표현 매체는 무엇인가? 자, 문학의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학에 있어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의 내용은 뭘까? 문학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가치 있는 인생 체험을 다룬다. 가치 있는 인생 체험을 다룬다. 자, 그래서 모든 삶의 체험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의 체험을 다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진실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학이 모든 삶의, 그 삶의, 모든 삶의 체험을 다룬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표현 매체는 뭐라는 점도 같이 언어라는 점을 기억해 둬라. 언어. 자, 문학의 언어인데 이것이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요소냐? 문학과 예술의 하의 갈래. 다른 예술의 하의 갈래와 문학을 구별 지켜는 요소가 뭐냐? 표현 매체가 다르다는 점이죠. 언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예술이 있다. 예술의 하의 관례로 온다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문학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술도 있을 수 있죠. 음악도 있을 수 있죠. 무용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작가의 사상과 정서, 작가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문학은 표현 매체를 언어로 삼습니다. 언어를 표현 매체로 삼는다는 점. 미술은 선과 색채, 선과 색채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다음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자,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몸짓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하이관례들이죠. 자, 이들이 작가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결국 공통점이 있으나 이것들의 표현 방식, 예컨대 표현 매체, 언어, 선과 색채, 소리, 몸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문학과 예술의 단어 하위 관례와 문학을 구별짓는 요소.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언어는 어떤 언어냐? 주로 함축적 언어. 함축적 언어다. 또는 우리가 소위 주관적 언어다. 함축적 언어다. 주관적 언어다.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다.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냐면 문학적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정주의 국화협회에서의 국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가을날에 피는 우리가 국화라는 꽃이 아니라 원숙한 그런 어떤 삶 또는 원숙한 여인 또는 원숙한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작가에 의해서 변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학적 언어에 있어서는 가장 잘 나는 것이 주로 산문보다는 어디에서 운문에서 이와 같은 문학적 언어의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운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시가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축적 언어, 주관적 언어,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 또는 다른 말로 나오면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개인적 언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표현 방법은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는 여기다 정의겠죠. 형상화라는 거. 형상화. 자, 형상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체화.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상화다, 그 다음에 구체화다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요소냐면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요소다.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요소다. 자,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비문학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있습니다. 뭐 철학이 있다든가 과학이 있다든가 뭐 역사가 있다든가 이러한 비문학적 요소에 결국 형상화를 통해서 문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든가 또는 미래에 경험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뭐 사실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형상화해 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열길 물속 나라라도 사람 한길 사람 속 모른다 했지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한길 사람 속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형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바람이라는 게 있죠. 바람 같은 경우도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자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써 머리채 긴 바람 투명한 빨래처럼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상화 문제가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 방법이고 이런 표현 방법인 형상화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죠. 형상화라는 거. 어떤 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와 모양을 만든다는 점에 이 형상화의 개념은 계속해서 표현상 특징에도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가. 그래서 이 작품은 무엇을 형상화해 놨는가 또 무엇을 통해서 그 대상을 형상화했는가. 그 형상화라는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형상화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그렇죠.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구조와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적 구조. 일반적으로 이제 동적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살아 움직이는 구조. 살아 움직이는 구조라는 의미로서 되겠죠. 따라서 이 살아 움직이는 구조다. 동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시대에 따라서 또 독자에 따라서 똑같은 작품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동적 구조다. 살아 움직이는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흥부정 같은 경우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흥부는 착한 사람,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마땅히 주는 거지만 놀부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또 재해석을 해놓고 하죠. 흥부는 오늘날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 놀부는 그에 따라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다소 마음은 좀 그렇지만 오늘날 마음만 좋아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다소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인물로 놀부 같은 인물을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동적 구조, 살아 움직이는 구조다. 이렇게 문학에 있어서의 동적 구조, 살아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저마다 배경지식, 즉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의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저도 문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학의 접근력이 빨라질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 체험을 언어라는 표현 매체를 통해서 형상화한 동적 구조를 지닌 예술의 한 갈래를 문학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의 문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문학의 이해 관점.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문학의 관점 또는 문학의 미의식. 그 중에서도 문학의 관점이 가장 잘 나왔죠. 자, 두 번째 문학의 관점에 대해서 이쪽 편으로 건너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관점이죠. 문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죠. 그게 문학의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가 있다. 문학의 관점을 해서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문학의 특성도 나오고 문학의 요소 나오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절두도 되고요. 452페이지에 문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관점 거기다가 별 두 개 정도 해놓고요. 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외재적 관점. 자, 외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다면 외재적 관점은 작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던 요소들 작품의 외적 요소를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재적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무슨 논이 있느냐 표현론이 있다. 두 번째가 반영론이 있다. 세 번째가 효용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재적 관점은 오로지 작품 자체만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존재론이다 또는 우리가 기억 구조론이다 존재론이다 또는 구조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할 수 있죠. 자, 표현론은 뭘 중시하는 걸까요? 작가의 의도, 작가의 삶을 중시합니다. 작가의 삶이나 작가의 의도를 중시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바이오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뭘 중시합니까? 그렇죠. 현실을 중시하는데 작가가 살았던 어떤 현실 또는 시대적 상황이나 분위기를 중시한다. 자, 이렇게 된 거죠. 현실적 관점은 뭘 중시할까요? 독자의 감정을 중시하죠. 독자의 감정을 중시한다. 자, 그 다음에 존재론 구조론 같은 경우는 뭘 중시할까요? 그렇죠. 작품 자체를 중시한다. 작품 자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언어라고 하는 것 또는 표현상 특정하는 데서 뭐 리듬이 있다든가 다음에 이미지가 있다든가 다음에 표현 기법이 있다든가 언어, 리듬, 이미지, 표현 기법 문법상 자, 작품에서 드러나 있는 특징. 그래서 작품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작품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부적인 사항, 뭐 작가를 고려한다든지 현실을 고려한다든지 독자를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이 외재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에서 문학의 관점 가운데 외재적 관점이 아닌 것은 뭐냐 할 때 1번 표현론, 2번 반영론, 3번 존재론, 4번 효용론. 답은 그렇죠. 존재론이죠. 존재론은 작품 자체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물론 작가의 지나친 의도를 관여해서 작가의 말만 믿고 또 작가의 말을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다 보니까 실제 작품 속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와 결국 또한 본래 가했던 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 수 있는 오류가 뭐냐. 이런 오류를 갖다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도의 오류라고 합니다. 어시를 좀 잠깐 해줄까요? 왜냐면 의도의 오류가 오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반영론 쪽 관점에서 올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지나치게 시대나 상황이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전제 속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제재에 대한 선입관이 오기 쉽다. 선입관이 오기 쉽다. 그래서 이육사, 뭐 윤동주 작품에 뭐 눈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일제 강점기하였던 현실 이렇게 제재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기 쉽다는 것이고 독자의 감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 실제 독자들의 감정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강요받다 보면 어떤 오류가 빠지게 쉽냐면 감정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이 내용을 갖다가 읽었을 때 슬퍼야 된다라고 하지만 슬프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영화도 뭐 다들 막 재밌다 재밌다 열 사람 중에 여덟 명이 재밌다 재밌다 하는데 나는 안 재밌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것들입니다. 자, 그럼 내재적 관점과 관련돼서 올 수 있는 오류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머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독단적 오류가 빠지기 쉽다. 독단론적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의 관점에서 올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다. 자, 이런 문학의 관점과 관련돼서 생각하실 때 일단은 외재적인과 내재적인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찾아라 할 때는 작품 속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언어, 리듬 이런 걸 가지고 어쩌 분위기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해서 한나라를 제시해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 교재 464페이지 보니까 문제 8번에 이런 내용이 접근될 수 있거든요. 다음 글을 읽고 문학 연구 관점 중에 기역과 니은이 비유하고 있는 관점 뭐냐 그랬을 때 문학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거래하는 재미없는 재미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서 답은이 독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 효용론적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줄거리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구조가 잘 갖춰진 주택인 것이다 라고 할 때 주택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주택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던 것처럼 문학이라는 것도 외적인 요소 예컨대 작가나 독자나 그 다음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도 작품 자체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재적 관점이죠. 그것이 바로 존재론 다른 말로 절대주의. 자, 그렇다면 답은 2번 이렇게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466페이지에 10번 같은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 하라고 있는 건 내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를 고려하는 문학적 이해 관점이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작품을 분석할 필요는 없고 그 답지가 이런 내용이 맞는가 그 해석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결국 어디다 초점 맞춰서 이해하고 있는가만 구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시인의 의지적 삶이 곱게 느껴질 때 시인을 고려했죠. 그러니까 표현론적이고 눈과 기침하는 행위의 상징성 어때요?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시어를 갖다 통해서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지적 관점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시인은 죽음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다 할 때 시인을 고려했던 점 표현은 4.19 혁명 이후 강렬한 현실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아 작품이 현실을 갖다 반영했다는 점 이것도 다시 반영론적 측면 그러니까 결국 1번, 3번, 4번은 외재적이지만 2번만 내재적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해 나간다면 문학의 관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단 뭐를 기억해 두라고요? 그게 문학의 관점에는 뭐가 뭐가 있다? 그렇지. 외재적 관점과 그 다음에 내재적 관점이 있다. 그 외재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적 이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역사주의 방법. 그 다음에 대표적인 내재적 관점의 대표적인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문학적 이해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뭐 형식주의가 있다든가, 형식주의가 있다든가, 구조주의가 있다든가, 구조주의, 그 다음에 미국의 뉴크리츠 신비평이 있다든가, 신비평. 이런 것들이 바로 작품 자체를 중시한다. 개별적으로 이게 뭐냐는 문제는 여러분들 공문심에 잘 안 나옵니다. 다만, 혹시 나온다면 다음 중에서 작품 자체를 갖다 중시하는 문학적 이해 방법이라 볼 수 없는 것 1번 형식주의 2번 구조주의 3번 신비평 4번 역사주의 답은 몇 번? 역사주의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의 관점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좀 해두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그럼 어느 관점을 중시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죠.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정확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되려면 어느 한 관점을 치중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이 작품을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해결해두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문학의 미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학의 미의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문학에는 이제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름다움의 유형에는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혈통에서 보면 위에 것을 우리가 이제 문학적, 철학적 용어로 있어야 할 것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 것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소위 융합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거고, 이쪽은 상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쪽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상당히 정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이면서도 상당히 관념적인.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얘기하죠. 지상이 아니라 이거는 천상, 하늘에 매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있는 것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 지상에 매이는 거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을 지향하게 되면, 사상이나 이념을 지향하면 대부분이 어떤 의미냐? 그것을 순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순곰이. 그래서 우리가 순곰이다. 순곰이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애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육탄용사들이, 뭐 오늘날 6.25입니다만은 육탄용사들이 자 적을 향해서, 적의 탱크를 향해서 몸에 포탄을 지니고 뛰어듭니다. 그들의 또 순고한 죽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결국 그들 앞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기뻐서 날뜁니까? 아이고, 폭탄으로 해서 말이지 가서 죽었네, 잘 죽었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어떤 순고한 죽음 속에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하지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순고미는 경건하고 엄숙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에 나오면 순금이죠. 반면에 있는 것,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걸 중시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나에게 좋고 눈을 기쁘게 하고 입을 기쁘게 하고 들음을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우아미라고 하죠. 그래서 우아미 같은 경우는 오감을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줍니다.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자, 그러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 무엇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지 않겠어요? 또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지만 내가 현실 속에서 만족하고 산다면, 여기 것들도 다 뭐에 속한다? 그렇죠, 우아함이 속한다. 그러니까 오감이 즐거우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그러면서 같이 우아함이 기억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왔을 때 뭐냐면 비장미가 있습니다. 비장미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있다면 객체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주체와 객체에 있어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죽음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사실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주체가 어떤 일도,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의 한계성을 통해서 슬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장미다. 그래서 비장미는 극한적인 슬픔에서 형성되는 미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주체의 열쇠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가 이제 골개미입니다. 골개미. 골개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체와 객체 가운데 주체의 우위를 갖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골개미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골개미는 현실에 대한 결국 뭘까요?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또 현실에 대한 어떤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골개미를 통해서 형성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조롱한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조롱한다, 웃음이 있는 거죠. 웃음 알겠죠? 웃음.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미? 골개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적 미의식, 그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골개미는 어디에서? 대체적으로 평온할 때보다는 난세 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골개미는 주로 조선 후기의 탈춤이랄지 사설 시조랄지 판소리 이런 데서 주로 나오면 하하 골개미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1930년대도 역시 일제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핍박적 정치가 결국 실현될 때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최만식이나 그 다음에 김유정,
최만식이나 김유정,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골개미가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의 미의식에는 그게 몇 가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순고미, 우아미, 그 다음에 비장미, 골개미. 문학적 미의식에 대한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교재 보니까 467페이지 13번 보니까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글이 설명하는 미적 범주가 차례대로 올바른 것은 전자는 엄숙한 분위기고 후자는 밝은 분위기며 또는 전자가 내면의 표현이라면 후자는 즐거움을 갖다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무슨 일까요? 앞에 엄숙한 분위기 순고미, 밝은 분위기 그렇죠 우아미. 그렇다면 답은 몇 번?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467페이지 14번 문제 보니까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 대표적인 전원시파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다음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은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밭이 한참가리 괭이를 파고 호미로 깊을 매지어 구름이 꼬인다 갈려있어 새들은 공으로 들으라고 강내와 이끌라 함께 와 자서서서 외사냥은 웃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예. 자, 밝은 분위기 드러나죠. 나 전원 생활에 대한 어떤 그 귀족 삶. 그런 가운데 결국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십니다. 그런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얻어진 어떤 소산물까지도 서로 나눠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런 가운데 외사냥건 우쭈라 할 때 우쭈를 통해서 나타난 안분지족의 자세, 만족한 삶. 이것들은 답원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아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하나만 더 푸는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죠. 다음 시조의 분위기는 개를 여러 번 기르되 요같이 해물어라. 미운님 오면 꼬리를 회회치며 뒤락나락 반겨서 대답고 고운님 오면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나르라 캉캉 치셔서 돌아오게 한다. 신밥이 그런 거는 안될 너 먹일 줄 알아라. 아무리 기다려도 님을 갖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적 현실 속에서 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대상 개한테 그 원망을 옮겨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를 자아내기도 하고요. 또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요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에서 결국 우리가 이것은 골개미라고 해야 맞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적 미의식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문학 일반론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이 문학의 관점과 문학의 미의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두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문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문의 사주에 관련된 내용. 3-4년 전에 서울 지방 같은 데서 언급이 돼서 완전히 소멸됐다기보다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출제 영역 파트가 바로 문의 사주가 아닌가. 이것도 간단하게만 알면 돼요. 4번에 이제 문의 사주. 사주라고 할 때 사주라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생각을. 자, 그래서 저 사주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신문제 출제됐을 때는 20세기 이전에 형성된 문의 사주, 20세기 이전에 형성된 문의 사주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고전주의. 고전주의가 있다. 이 고전주의가 반발로 나온 것이 낭만주의. 낭만주의고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주의. 그다음에 사실주의에 대한 개성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자연주의. 나오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고전주의가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낭만주의, 그다음에 사실주의, 그다음에 자연주의. 그 다음에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상징주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언제 형성됐느냐. 16세기 말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이 실패에 따라서 결국 도덕적 해이현상이 같은 그 만행했던 그런 어떤 시기에 일하는 질서나 규칙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질서, 인간의 도덕적 해이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문화적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고전주의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17세기에 나오는데 어떤 말만 기억하면 되냐면 주로 이제 고전주의는 규칙과 형식. 하여튼 이런 말만 나왔던 고전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깊게 심이 안 납니다. 규칙과 형식, 균형과 통제. 균형과 통제. 그 다음에 이성과 질서. 이성과 질서가 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전주의는
17세기에 형성됐으며 규칙과 형식, 균형과 통제, 이성과 질서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내용만 나왔다면 무슨 건 고전주의. 그다 보니까 18세기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로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의 서적이 나오죠. 자유와 개성 추구. 그러면서 다분히 비현실적. 비현실적이다 또는 뭐 주관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낭만주의. 그래서 다음 같은 용어만 나왔던 무조건 낭만주의죠. 꿈, 환상, 신비로움, 신비로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경. 떴다면 무슨 주의? 낭만주의.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꿈과 환상과 동경의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현실을 좀 바로 알자 해서 나온 게 문해서적보다 사실주의. 사실주의가 그래서 19세기에 나오죠. 다분히 사실주의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죠. 사실주의는 현실적이고 뭐다 시죠?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적 장르는 뭐죠? 그렇죠. 소설이죠. 그래서 사실주의와 뭐가 밀접하느냐에 따라 소설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사실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현실 중시. 자, 이게 사실주의입니다. 자, 그러다가 자연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 사실주의로부터 간생됐는데 과학적 사실주의로부터 계승됐어요. 과학적 사실주의를 계승했다. 자, 가능한가 다분히 어떠냐? 실험적 사고가 들어갔어요. 실험이나 이 경험이 상당히 중시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시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을 중시하다 보니까 인생을 실험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가, 당하지 않는가를 갖다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인생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더라. 대표적인 소설이 뭐가 있어요? 김동인의 감자 같은 작품. 동료가 있죠? 김동인의 감자가 대표적인 환경 결정론, 자연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는 이렇게 화살표 한 방향으로 나온 것은 계승 관계고요. 양쪽에 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대립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주의는 결국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과학적 사실주의로부터 계승했다. 그러면서 자연주의는 인생을 초점한다면 사실주의는 현실을 갖다 중시하게 된다. 그러면서 각각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는 뭐가 강하느냐? 인생과 현실에 대한 폭로성이 강해져. 폭로성. 어두운 면, 이런 어두운 면을 갖다가 폭로하는 그런 폭로성이 강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된 진실을 찾고자 했던 이러한 패턴 속에서 자꾸 어두운 면 또는 나쁜 면만 폭로하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참된 진실을 찾을 수 없다 해서 상징주의가 나오는데, 상징주의는 직접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유와 암시를 통해, 직접 드러내지 않고 비유와 암시를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끌어내고자 했다. 비유와 암시를 통해서 신비로움을 갖고자 했다. 자, 이렇게 비유와 암시를 통해서 신비로움을 갖고자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상징주의를 달리 앞서 신비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신비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낭만주의, 아니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신비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낭만주의, 그래서 이 후기 낭만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후기 낭만주의.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있다. 20세기 이전에 형성된 문해사죠. 제일 처음에 시작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 다음에 상징주의. 앞자만 따서 외운다면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고, 낭, 사, 자, 상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재 369페이지에 보면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좀 내용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17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낭만주의의 문해서적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과 통제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맞죠?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말라름의 보르르 행보. 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일단 의심의 불가 있어요. 세 번째, 이상세계를 통계하고 이국적 격, 맞죠? 이성보다 감성. 5번, 계속적 도차죠. 그러니까 결국 2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각각 낭만주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맞는 말이 된다. 라고는 사실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19번 문제 보면 각 사주의 특징을 잘못 말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교재 369페이지에 있는 19번 문제입니다. 고전주의, 형식과 관습을 중시한다. 맞죠? 낭만주의, 개성의 다양한 표출. 맞죠? 상징주의, 회화적 이미지. 상징주의 그렇지 않죠? 비유와 암시를 통해서
신비름을 추구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결국 답은 3번이다. 거기에 회화적 이미지를 매주 중시했던 것은 주지주의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더 보면, 20세기 이전에 형성된 문해사적 이외에 우리가 현대에 와서 형성됐던 문해사적 가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가운데 세 가지만 덧붙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주지주의가 있다든가, 주지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초현실주의가 있다든가, 주지주의다, 초현실주의다. 그 다음에 심리주의가 있다든가, 심리주의 말고 잘못했네요. 실존주의. 여기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더 붙여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도 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주지주의란 게 뭐냐. 주지주의는 주정주의와 반대되는 거죠. 주정주의. 주정주의와 반대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감성을 중시한다. 감정을 중시하는 게 주정주의라면 이 주지주의는 지성을 강조한다. 지성. 지성이다 또는 이성을 강조한다. 이성을 강조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한다. 시각적 이미지 중시한다. 회화성을 강조한다. 시각적 이미지 중시, 회화성 강조. 이것이 바로 주지주의다.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대체적으로 잠재의식을 중시하는 거죠. 잠재의식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둬요. 잠재의식 중시. 자, 이것들 바로 초현실주의다. 또는 무의식의 세계 중시. 잠재의식 중시, 무의식 세계 중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기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것이 자유연상에 의한, 자유연상에 의한 자동기술법. 자유연상에 의한 자동기술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야겠다. 또는 의식의 흐름 기법. 혹시라도 이것이 초현실주의, 자유현상에 한 자동기술법, 의식이 흐름 나왔다면 초현실주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뭘까요? 실존주의는 나치즘과 우리가 소위 그 파시즘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생명들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단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존중, 개인의 어떤 그 존재성을 상당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이거에 대한 반론적, 이거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나온 게 실존주의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집단보다는 개체의 중요성, 개인의 중요성, 그런 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요성 강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사르트르의 존재가 본질을 선행한다 라는 말의 모토로 삼고 있는 문해사주가 바로 실존주의.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존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은 1950년대 전후문학. 전후문학에서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래서 집단보다는 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몇 년대? 1950년대 전후문학에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장용학의 요한시집이랄지 이범선의 오발탄, 송찬섭의 잉여인간 등등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실존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해사조까지 설명했는데요. 문해사조 관련돼서 제시해보면, 자, 여러분들 그 관련돼서 문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 471페이지에 보면 다음 같은 경향으로 유학다 우리나라 시운동은 뭐냐 했을 때 가슴에서 절로 우러난 시간이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적이라는 얘기죠. 청각적 음악성보다는 시각적 회화성을 중시했다. 이거 뭐예요? 주지주의.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주지주의는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근현대에 형성했던 문해사조를 총칭해서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지주의인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니즘이 주지주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23번 같은 문제도 나오잖아요. 다음 중 실존주의와 가까운 작품이 아닌 것은 뭐냐 할 때 장용학의 요한시집이랄지 김동인의 뱃따라기, 5분간, 잉여인간이 있는데 그 중에 뱃따라기는 유미계열의 낭만주의 작품이거든요. 김동인의. 그렇다면 여기서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걸 골라라 문제가 아니라 문해사조와 관련되었을 때 다음 중
실존적인 작품이 아닌 걸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소 좀 외워둘 필요가 있죠. 물론 국가지나 지방지역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살아있고요. 군무원 시험, 기타 특정 시험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 남아있는 실존적인 작품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는 암기해 두는 게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문학일마트와트에서 문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 더 한 다음에 그게 문학의 장르에 대한 얘기죠. 이 문학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좀 깁니다. 이것은 뭐와 같이 연결돼서 나오냐면 현대문학, 여러분들 챕터 5와 관련해서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잠시 쉰 다음에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문학에 대한 장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작품에 대한 감상, 시험의 출제 경향에 따른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 일반노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 이해 관점과 문학의 미의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새겨두시고요. 일단 또 사조와 관련돼서는 고낭 사자상, 20세기 이전에 형성된 문의 사조와 더불어서 20세기 이후에 형성된 문의 사조,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까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낭만주의나 사실주의, 자연주의는 처음에 20년대에 유입되게 돼서 주로 이제 낭만주의는 시에 영향을 줬고 사실주의나 자연주의 같은 경우는 소설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이제 주지주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초현실주의는 우리나라의 30년대에 결국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물론 사실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하면 김두근의 약한 자의 슬픔이랄지 염상섭의 3대 같은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연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저희 최초의 작품이라고 부른다면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있다면 완성적 작품으로서 또는 발전적 작품으로서는 김동일의 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문학 1번 눈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요. 문학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